우리 공화당 서울특별시 관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미성입니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900회 이상의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살아남아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입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잘 대처하면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원이었지만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함을 밝힙니다. 민주당 15년 차였던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이유는 민주당의 위선과 무능, 부정직, 그리고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에 이래서는 우리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현 정권의 태동이 되는 촛불 집회에 두 아들들과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으나 3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베네수엘라가 망해가듯이 동일한 수순으로 폭망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되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이 무능한 정권을 세우는데 동조했다는 자괴감에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탈당으로 그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저야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아들, 딸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베네수엘라같이 망해가는 나라에서 정말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파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과 하향평준화, 국정파탄, 선동정치, 헌정파괴, 무능정권, 경제몰락, 국민타락복지, 유사 전체주의의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무능하고 부정직한 현 정권의 민낯의 정점은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 파렴치범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바로 그만큼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는 국민을 외면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집중했다면 제가 이렇게 실망하고 탈당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 바로 이 현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군사정권 독재 타도로 민주화의 문을 열었으나 산업화 부국을 이어갈 창조적 대안과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나라의 운전대를 잡았기에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는데 제가 그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탈당을 결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들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당이 있는지를 고민하기에 이르렀고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은 절대 현 정권의 대항마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도 이루지 못한 국민이 뽑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자랑스러운 역사가 얼룩질 때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지만 그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헌재 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 재판을 감행한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귀중한 골든타임에 황교안 시계나 만들어서 나눠주는 데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입니다. 사적 욕심, 청렴도 낮은 공직자의 모습, 무능하고 대가 약한 지도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황교안도 탄핵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국의 현 정세를 잘 헤아려보고 선택한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었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추록을 위해 가장 큰 힘을 쓴 분이었고 우리 민족의 어리담긴 태극기 운동을 4년 이상 주도하신 분이기에 저는 이 대표님의 본심을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이 진정한 애국자 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시대가 어려울수록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기에 죽을 때까지 정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 권미성은 관악구의회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관악행복 지름길에 대한 비전과 꿈, 행복 관악 지름길 10대 공약을 현실에 실현코자 탈당과 입당을 강행하면서 이번 21대 총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4년 동안 슬럼화되던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 함께 진실로 꿈꾸는 몇몇 주민들이 있었기에 문화 공간이 열리고 재래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관악구의회 러시아 비교 시찰을 통해서 본 관악의 숨겨진 보물들, 관악산 도림천, 서울 유일의 고대 유적지 호암산성, 한우물, 산막사와 생활문화 관광산업, 교육 관광산업 개발로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관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대로 된다는 경험이 신념이 되었기에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관악 행복 비전과 관광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되어 세계에서도 신뢰받는 문화 강국, 양심 강국,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함께 꿈꾸고 현실로 이루어내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의 랜드마크인 서울대와 관악타운 상생발전대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넷째, 공천천 개복 추진 및 도림천 환경 개선과 5000년 역사 담은 최장 벽학길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 지식 기반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돼 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특구 추진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관악의 유권자 여러분, 이 공약을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해 이번 총선에 나오게 된 것이 가장 진실한 저의 출마 이유입니다. 반드시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특권과 권위주의를 버리고 섬김과 도우미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신뢰를 보내주십시오. 지금은 국민소득 5만 불 실현을 위해 단순 경제 논리가 아닌 신뢰사회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내 삶의 가장 빠른 변화는 선거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현 정권의 무능과 부정직과 자기 모순을 반성하지 않은 독선을 심판해야 견제와 균형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투표로 이번 선거를 통해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라는 신념으로 관악의 잔다르크 저 권미성이 앞장서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심정으로 행복 방향을 정확히 잘 잡고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을 위해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관악 행복 지름길을 위해 대한민국 행복 지름길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66년생 55세 달리는 말띠 저 권미성 뛰지 않으면 병이 나구만은 한번 뛰면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고야만은 관악의 잔다르크 저 권미성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악의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공화당 관악구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미성 올립니다.